baby squirrel use a sexy motherfucker. Give me your, give me your, give me your attention, baby. I gotta tell you a little something about yourself. You're wonderful, flawless, ooh, you a sexy lady. But you walk around here like you wanna be someone. (웃음) 아, 반갑습니다. 최자 자꾸 유어마 최저로 들리냐. 아무튼 반갑습니다. 트하 반갑습니다. 2018년 6월 30일 날 6월의 마지막 방송이네요. 반갑습니다. 야야야야야. 야야야. 여러분들 오늘 제가 오늘 했던 일들을 좀 오늘 있었던 일들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놓치고 가기에는 굉장히 아쉬운 일들이 많아서. 네. 아, 일단 저 잠깐만요. 유엄마 최자라고 하지 마. 어? 패드립 어, 아니야? 최자도 뜬금없이 욕 먹는 거잖아. 오늘 있나니까. 어제 요즘 일찍 잡니다. 요즘 일찍 잠을 자요. 자면은 한 4시, 5시 나름 일찍입니다. 원래 7시 잤거든요. 4시, 5시 자더라고요. 자고 있나니까 1시 되더라고요. 오후 1시쯤. 일찍의 기준은 4시에 자면 일찍 잔 겁니다. 4시에 자면은 무조건 일단 5시 이전에 자면은 일찍 잔 거예요. 제 기준입니다. 여러분들 기준이 안 맞겠지만요. 그래서 이제 1시 일어나서 좀 일찍 운동 가야겠다 싶었는데 배고파서 이제 샐러드 먹었어요. 맛있어요. 또 흑빵도 먹었어요. 그냥 먹을만 했어요. 그리고 이제 아투룩스 리메이크 됐다길래 해봤어요. 재밌었어요. 서폿으로 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한 시간이 지나더라고요. 한 3시쯤 되니까 오케이 이제 나가야지 해갖고 이제 준비하려 했다가 좀 습한 거야 집이. 이렇게 습하지 해갖고 이제 에어컨 틀면서 누웠어요. 잤어요. 방금 일어났어요. 네, 정말 바빴어요. 오늘 너무 알차게 보냈어요. 딱 운동 나가려고 하니까 정말 거짓말같이 비가 오는 거야.
뭐 어디서 뭐 싸우는 소리 들리는 거야. 전쟁 나는 소리. 뭐야 보니까 비가 오는 거더라고. 정말 이거는 딱 하늘의 계시다. 지금 나가야 된다. 어? 지금 나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걸 바로 꿈에 갔어요. 그리고 바로 이제 꿈나라를 갔어요. 가긴 갔잖아요, 여러분들. 가긴 갔어요. 비 너무 와서 아, 비 맞으면서 운동하고 싶다 했는데 잤어요. 근데 문제는 지금 졸려요. 근데 피곤 할 만하지. 피곤 할 만해. 어제 그렇게 옌병하고 엊그제도 그렇게 옌병했기 때문에 피곤할 만합니다, 여러분들. 사람이란 게 말이에요, 여러분들. 갑자기 피곤함이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누적이 되니까 피곤함이 찾아오는 거죠. 지금 제가 피곤합니다. 그래서 오늘 운동 쉬었기 때문에 오늘은 운동할 거야. 오늘 새벽에 운동 좀 해야겠어. 안 되겠어. 오늘 하루를 이렇게 보낼 수 없다. 운동해야지. 내 6월의 마지막 날을 이렇게 보낼 수 없다고. 채팅 조금 삐져나왔네. 됐어? 이제 만족스러워? 조금 삐져나온 게 아쉬웠던 거잖아. 그냥 다 삐져나왔네. 선 넘었는데 어때? 아! 디바이쥬님 10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다음 10개월 쉬워. 이발 이강복씨님 10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0개월 구독 모두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새벽에 하면 7월이잖아요. 아니에요. 그건 우리나라 기준이고 해외로 보면은 아직 30일 날인 곳 많아요. 30일 날이면 괜찮아요. 우리나라 기준으로 12시 넘어가면 여러분들. 어? 7월이지만은 그럴 수 없어요. 저는 일단은 펜실베니아에서 살다 왔기 때문에 제 기준은 펜실베니아예요. 일단 그래요. 아, 진짜 피곤하다. 예인병. 와, 진짜 왜 이렇게 피곤하지, 여러분들? 이 피곤함 가만히 느끼는 피곤합니다. 정말 옛날에 맨날 방송 킬때 하프 쩍쩍하면서 나 피곤합니다. 오늘 뭐 하지? 쩍쩍하면서 약간 그때 그 기분 나네. 기분 더럽게. 시든 개빡시네 갑자기. 여러분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면은 저 지금 목이 좀 쉬었습니다. 저 여러분들 목이 좀 쉬었어요. 알죠? 제목 상태가 어제 소리 빽빽 질러서 아니 어제 시작 개 같은 거 너무 잘 떠서 여러분들 어제 너무 어제 너무 잘 떠서 소리를 막 질렀어요 나도 모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운이 너무 좋았어요 운이 너무 좋은 게 문제예요 아 정말 그렇게 잘 뜨는 거 처음 봤어요 저도요 저도 아 진짜 여러분들 느꼈는데 원래 여러분들 금나비 뜨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금나비 뜨면은 비정상인 느낌이야. 그지 않냐 어제? 와 진짜 말도 안돼 진짜. 아 진짜야 진짜. 와 금나비 뜨면은 와왜안떠 하면서 짜증 나는데 뜨면은 일단 정상. 그다음 이제 두 개가 나오니까. 아무튼 제 마지막 가차였고요. 이제 그 누구의 쓰라리 나와도 뽑을 생각이 없습니다. 너무 저야 뭐 자기만족인데 돈 쓰는 거는 솔직히 누적됐기 때문에 힘듭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비행기 모드 푸니까 악마의 이제 잠깐 현실에 잊고 살았던 그게 풀리고 현실의 메시지 뜬뜬뜬뜬뜬뜬뜬뜬 정확히 9번 왔습니다. 10만 원 단위로 9번. 뚠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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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결제야. 마지막 결제라면은 마지막 결제야. 뭐뭐 누구 곧 써하려는데 이런 말 할 필요가 없어. 마지막 결제다. 관리비 됐어? 아, 오늘 낸다고, 내가 내일까지 낸다고 문자 드렸어. 관리비 입금하세요. 여기는 관리비 독촉을 문자로 해. 효녀 미라이 프로듀서님 유키호 한정 가챠가 나온다고 해요. 방금 말했죠. 방금 누구 가챠 나온다고 말할 필요가 없다고 방금 말했죠. 싱크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내일까지 낼게요. 예, 점 하나. 내일까지 낼게요 하니까 예, 점 하나 보내더라고. 예의가 바르신 분이야. 디디 널 데리러 가 베이비 레츠 와 헤이 스크래치 어디든 괜찮아 헤이 질리도록 말했잖아 돈 벌어서 데리러 간다고 넌 그냥 몸만 넣으면 돼 쥐뿔 하나 없어도 날 믿어주던 사람들에게 확실히 먹 잠 깨는 것 같은데 노래 부르니까 잠 깨는 것 같은데 아니야 잠 깨면 안돼아잠 깨면 안 돼가 아니고 이러면 내 목이 나간다 더내 목이 더 나가 아안돼안돼뭔 질러탱이야 질러탱 안한지몇년아 5년 됐나요 질러탱 안한지 되게 오래됐네 질러탱 하기 싫은 이유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제 방송에서 노래를 불려주려고 뭔가 부르려고 대기를 하잖아요. 난 그게 너무 뭐랄까 너무 감사한 마음보다 되게 뭐랄까 뭔가 미안함이 커. 하면은 이제 방송 타이밍, 그러니까 끌 타이밍을 못 잡겠어 내가. 계속 기다리잖아 계속 기다리다가 이제 뭔가 끝내야 되는데 끝낼 타이밍을 못 잡겠어. 귀찮은 게 아니고요. 계속 기다리잖아. 그거 또 이게 다섯 명인가 있잖아. 인원이 딱 그게 대기가 하면 끝나면 또 타이밍 싸움이고 거기서 이겼는데 이제 또 대기하잖아요. 뭔가 아니야. 아, 뭐 귀찮다고 그런 개소리 좀 하지 마라. 할 때마다 느꼈어. 할 때마다 내가 진짜 내가 할 때마다 느꼈어. 아, 이거 끝내야 되는데 어떡하지? 딱 지금 끝내야 되는데. 지금 딱 끝내야 되는데 으악 하면서 아무튼 강제로 끝내버리면은 죄송하잖아 노래 부르려고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 그런 시청자 참여가 진행하는 사람한테는 되게 감사한 일이에요 시청자 참여가 레알러더가 여러분 뭐님뭐 님들처럼 그냥 뭐 카마니 하면서 노래 존나 멋부려 잘 부르네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거기서 하는 분들이 더 그런 분 덕분에 더 컨텐츠가 살고 하는 건데. 갑자기 끝내기에는 그럴 수 없죠. 이렇게 여러분들 매너가 없으세요. 정말 진짜. 크아는 수발 내가 이겨야지. 여러분 크아랑 다르죠. 크아는 내가 죽여야 돼요. 아무튼 물건 문해갖고 죽여야 되는 이기적인 컨텐츠인데 실러티움 여러분들 그냥 전 듣기 와만 하면 되는 거예요. 노래 잘 부르는 분들 못 부르는 분들 오셔갖고. 그거랑 다르죠. 시청자 참여가 전부 다 같은 시청자 참여로 보시면은 애매해집니다. 와, 3개월. 아, 이침 오이플님 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3개월 동안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그리고 얘들아 탄산수 더 시켰다. 아, 미친. 뭐 나쁜 건 아니야. 탄산수가 나쁜 건 아닌데. 탄산수를 먹다니. 나란 녀석 너무 피폐해졌어. 옛날에 그렇게 탄산수를 욕해놓고. 야래야래. 콜라가 그립지? 아니, 콜라까지는 안 그리워. 치킨은, 치킨 얘기하지 마. 아, 나그 맛을 몰랐어야 했어. 아, 탄산수 맛있잖아. 그치. 이제 탄산수보다 이제 콜라보다는 탄산수다. 콜라는 먹으면 죄책감이 있는데 탄산수는 죄책감이 덜해. 아예 없다 보면 된다. 테레비 레몬맛 드세요? 아니요, 저 자몽만 먹어요. 자몽맛. 자몽만 먹고 레몬맛. 으악, 그것은 맛이 향이 별로 안 느껴지고요. 향이 별로 안 느껴져. 아, 이렇게 돼버렸다, 내가, 얘들아. 진짜, 내가 이렇게 돼버렸어. 다이어트 이후로 당연히 음식 끊었죠. 당연히 여러분들, 먹는 것도 먹는 음식인데, 뭐야. 음료수가 커요, 음료수도. 음료수도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료수를 끊는 건 당연한 거죠. 선뜻한 민트 탄산수. 그게 민트 탄산수가 아니라 라임 탄산수 아니냐? 아닌가? 라임 탄산수? 라임 탄산수 먹어봤는데 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슬슬 민트 초코도 먹는 건가요? 쌍 씨발! 죄송합니다. 이온 음료도 안 마십니다. 이온 음료도 이게 성분 보면은 좀 약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이온 음료. 이온 음료 정말 몸에 좋을까? 뭐지? 이온 음료. 일단 뭐 2% 포카리. 포카리 성분 검색해 봐야겠어. 포카리 스웨트. 포카리. 포카리를 봐 볼까요?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되게 전문적인 원소기호로 해놨네요. 원소기호로 해놨네. 성분 표시는 했으니까. 이거 어릴 때 과학 안 배웠으면, 그러니까 뭐 잤으면 이거 해석 못하겠다. 나트륨, 칼슘, 마그네슘. 이렇게 해놨네. 개 같은 거. 칼륨 칼슘 알아요 여러분들. 칼륨 칼슘 알아요. 제가 모르겠습니까? 허허. 포카리 스웨트 페트병은 탄수화물이 많이 들어가네. 이런. 근데 포카리 분말이 뭐예요? 포카리 분말? 뭐 세제니? 세제예요? 아니 딱 생긴 게 세제인데요? 세제예요? 물에 타면 포카리 맛. 아 대박. 아 정말요? 대박. 이거를 분말로 물에 타 먹는구나. 대박인데? 아 진짜네요? 굉장히 신기하다. 미숫가루랑 비슷하다고? 야 이거 뭐냐? 포카리 스웨트 분말 군인 선물로 좋아요. 진짜예요? 저기 진짜예요? 포카리 스웨트 분말 군인 선물로 좋아요. 진짜 좋아요? 야외 근무하시는 군인들. 아 이거 안에서 파는구나. PX에서도. 행군할 때 짱짱 우한 곳. 재미나? 재민스가 아니야? 뭐지? 재민스가 재민스가 아닌데. 아 다 있다. 군용 수통. 여기다가 식수 채우고 분말 포카리 일봉 타면은 포카리만 난다면서. 신기하다. 굉장히 신기하네. 아무튼 나는 그냥 포카리 먹겠다. 걱정만 나 말고 아무도 안 태워 내 옆에 엔. 안 되겠어. 나는 이제 큰 마음을 먹었다. 여러분들 저 운전면허 따려고요. 운전면허. 운전면허를 따서 차다 있는지 얼마 안 된 것도 있는데 목이 많이 상했어. 어디야. 운전면허 따려고. 안 되겠어. 언제까지 이렇게 퍼즐러 있을 수 없다. 언제까지 이렇게 퍼즐러 나올 수 있을 수 없어. 집에서 나간다는 뜻은 아닌데 맨날 하는 것보다 해야지. 이미 2년 된 떡밥임. 아직 회수 안 했냐? 어? 아직 회수 안 했냐? 떡밥 회수? 그 말 예전에 다이어트 한다는 말이랑 비슷한데. 여러분들 다이어트는 했잖아요. 가끔 속도 위반 해시태그 깨달. 아 18모독이 아마 운전면허 딸 것 같아요. 19모독까지는 아니고
18모독이 운전면허까지 딸 것 같아. 운전면허 따고 차를 몰 거야. 그리고 으씨, 나도 차 몰 거야. 안 되겠어. 차 몰 거야. 차 몰고 바로 리스에서 탈 거야. 그럴 거야. 그리고 19모도 감옥 가고. 이 새끼야, 왜 이렇게 무서운 말을 해? 왜 이렇게 무서운 말을 해? 알아보니까 있더라고. 근처에 있더라고. 그래서 갈 거야. 가서 운전면허 등록하러 왔는데요 라고 해야지. 좋아. 잘 봐야더라. 내가 아는 것만 말할게. 뭐 디스코드 켜버렸네. 그림판 킬러다가 디스코드 켜버렸네. 쭈발. 잠깐만, 디스코드 끄고. 알아, 아는 게 있어. 기다려봐. 오케이. 운전면허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야. 실기, 필기로 나뉜다. 잘 봐. 잘 봐. 핸들이야. 이쪽에 그 시동 거는 거 있어. 이쪽에 좌우 깜빡이 있어. 그 다음 이쪽에 사이드 미러 있어. 백미러. 그럼 여기 사이드 미러 있어. 여기에 기어 있어. 여기에 크락션 있어. 여기가 이제 엑셀 있어. 브레이크 있어. 여기 조수석 있어. 자, 잘 봐. 잘 봐. 아니야. 잘 봐. 일단은 여기 사이드 브레이크 있어. 잘 봐. 일단은 브레이크를, 일단은 안전벨트를 매. 차에 타자마자 안전벨트를 매. 맸어? 잘했어. 그 다음 브레이크를 먼저 밟아. 밟았어? 잘했어. 그 다음 시동을 걸어. 걸었어? 잘했어. 완벽하지, 지금까지. 지금까지 완벽하잖아, 얘들아. 시동을 걸고 먼저 브레이크를 밟는 거야. 그러면 이제 거울 조정은 미리 돼 있지. 거울 조정은 미리 돼 있어. 시험 보듯이 뭐라고? 오케이, 시험 보듯이 하면 당연히 백미러 내 시야 시선에 맞추고 뭐 사이드 미러도 보고 해줘야 돼. 사이드 안 빼? 이거 사이드 브레이크. 그래, 사이드 브레이크. 뭐부터 해야 되나 근데? 사이드 브레이크는 어떻게 해야 돼? 순서를 알려줘봐. 사이드 브레이크는 내가 모르겠네. 안전벨트 맸어? 저 짝대기가 안전벨트야. 수동 말고 자동화 할 거야, 자동. 이거 사이드 브레이크 있잖아, 사이드 브레이크. 그냥 그거 두면 내리라고 하신다고. 아니, 시동, 엑셀, 사이드, 기어. 시동 쉿 걸고 브레이크 밟고 사이드 기어 내리고 이제 D로 해서 앞으로 가는 거지. 오케이, 잘 봐. D가 드라이브야. 드라이브. B가 파킹. 파킹. 오케이? 오케이? R이 리버스. 오케이? N은 N은 노말이지, 노말. S는 레어고. R은 레어고. SSR은 SR이지. 노말이 아니야? 그럼 녹말은? 녹턴은? 죄송합니다. N은 중립이야? N 중립이면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아, 그 멈출 설 때, 그지? 약간 멈춰 설 때지, 그지? 맞네, 맞네. 멈출 때. 잠깐 이제 뭐, 어디야. 뭐, 신호등이나 이런 데 멈출 때. 그지? 그게 중립이지. 맞네. 맞아, 맞아. 멈출 때마다 N이야? 그러네. 중립의 정지. 아니면은 드라이브에 그냥 브레이크만 밟으면 어떻게 돼? 아, 브레이크 밟으면 어떻게 돼? D에다가 그냥 놓고 브레이크만 밟으면은 어떻게 돼? 그러면은 타이어 터지나?
그렇게도 많이 아 그렇게도 많이 해? 양아치들이네. 무조건 N을 써야지. 왜 N을 쓰지 않는 거야? 양아치들. 그럼 얘가 슬퍼한단 말이야, N이. 어? N 슬퍼하게 왜 그래? 왜 N의 감정을 슬프게 만드냐고. 어? D 자주 쓰고, P 자주 쓰고, R도 자주 쓰는데 왜 N은 안 써? N은 섭섭하지 않을까? 애니 넣는 거 기름 아끼려고 한다던데 기름 안 아낄 거야? 아니 전 세계적으로 기름이 무한하니? 왜 애를 무시해? 왜 애를 무시하냐고? 난 뒤로 해야겠다. 헐 뒤로 왔네. 아우 죄송합니다. 친구 절대 아냐 허세나 생생 내 차에 넣었거든 내 앞에 돈 번다는 말은 진짜 종이 쪼가리며 짝 죄송합니다. 계속 타봐라 쓰는가? 아 그래? 오케이. 아, 안 써? 아무튼 네. 그리고 이제 뭐 별거 없네 이제. 솔직히 차 운전할 때까지는 직접 운전할 때까지는 이론상으로는 절대 힘들다고 인정? 그 때문에 직접 운전대를 만져보고 해봐야 돼. 좋아. 나는 자동으로 간다, 자동. 오토매틱으로 간다, 오토매틱. 누가 수동으로 해. 수동 따봤자 쓸데없다, 레알. 본인이 뭐 화물트럭 운전자거나 그러지 않는 이상은 절대 쓸데없어, 레알로다가 진짜. 절대, 절대. 레알, 오토매틱이야, 오토매틱. 요즘 전부 다차 오토매틱이야. 뭐 남자는 뭐 일종 뭐 X가고 있네 수발람들 한대 맞아야 돼 진짜. 매일 한 대씩 맞아야 돼 그런 소리 하는 애들. 똥 싸고 있네 뒤질라고. 아 채팅창 지워버렸다. 남자는 오토봇이지. 아니 오토매틱이지. 잠깐만 해보자. 오토봇이 뭐더라? 아, 오케이. 하나 소원 같은 게 아니었어. 안 되겠어. 진짜 나도 운전면허를 좀 배워야겠어. 나도 이게 생각해봐, 얘들아. 마치 다이어트 같은 거야. 다이어트. 언젠가는 해야지 했었는데 결국은 안 하고 있잖아. 아, 결국은 안 했다가 했잖아. 막상 해보면 별거 아니야. 물론 나는 무서워. 차 운전하는 게 무서운데. 주변 사람들 보면은 주변 사람이래. 그냥 아는 사람들 얘기 중에 가끔 차 얘기 나오면은 다 면허가 있더라고. 다 있더라고. 이런 아니 내 나만 없는 거야. 안 되겠어. 뭔가 지는 느낌. 뭔가 내가 지는 느낌. 안 되겠어. 질수 없다 해갖고 이런 질수 없어. 면허가 없어 내가? 질수 없어. 절대 질수 없어. 아니야. 근데 내가 면허 따면은 절대 장롱 면허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민수가 차 엄청 좋아해. 타서 말해 죄송한데 민수가 차 존나 좋아하고 계속 이제 운전 연수시킬 거야. 계속. 계속. 그래서 아마 나는 장롱 면허로 끝나지 않고 차 목을 댕길 것 같아. 몰고. You know you want it, baby. Shotgun it, baby. Strap on your. 정말, 님 전기 킥보드도 면허 없어서 썩혀놨잖아요. 그건 면허가 없는 거잖아요. 장롱 면허는 면허가 있는데 무서워서 운전을 안 하는 거잖아요. 대부분 차 그런 것도 있지만은, 요즘 리스하면은 10대 퐁퐁 부인과 스펀지밥이 운전 시험이 현실로. 퐁퐁 부인 개빡친 거 기억난다. 리스하면 되잖아 리스. 정말 진짜. 그리고 차가 왜 없어? 민수 거나 엄마 거 가끔 빌리면 되지. 가져와. My life 내 바퀴 달린 천사. Make some noise. 그러면 되지. 어차피 집 밖으로 나갈 일은 없으면서 면허 왜 따게요? 여러분들. 무시하지 마세요. 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인싸냐고 하면서 배신 느낌.